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 자, 물리면역 치료라는 새로운 물리 강의인데요. 사실 예전에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물리면역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리뉴얼하고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여기 적용해서 강좌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리뉴얼이 필요해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좀더 개선되는 내용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 또 추가적인 내용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혹은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때그때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새로운 강좌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물리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수업으로 시작을 해라. 선생님이 어떤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뭐 딱히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나마 제 자신이 좀 기특하고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운 대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거를 들수 있어요. 다른 분야는 아니지만 특히 물리 분야는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여러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학교 이제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받을 때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그냥 공식 주고 그 공식 외워서 그다음에 문제 푸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게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과연 물리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점. 그게 좀제 나름대로, 뭐 어떻든 작은 생각부터 시작한 거지만 그게 좀 기특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아, 이제 물리의 본질에 제가 좀 다가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 물리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 녹여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조금 이제 길다 보니까 조금,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것 같고, 저도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 물리를 왜 공부하는 거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자연을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요 강의를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선은 기초부터, 그래서 고급 개념 적용까지 우리가 완전히 한 강의로 선생님이 묶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 강의 따로 하고 고급 강의 따로 했는데, 사실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고급이라는 건 사실 요 기초에 대한 걸 응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따로 분리해 놓는데 사실 고급 개념이란 걸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기초 강의를 또 끌어당겨서 또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일 피곤하고 강좌 수가 막 이제 강의 종류도 많고 뭘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피곤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야 되니까 아 그러지 말고 사실 기초하고 고급이란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하겠다. 특히 이제 노베이스 같은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양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 문과에서 전혀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공대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일반 물리학 만나면 완전 뭐 멘붕의 뇌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된 물리학 공부를 이제 가져가자 해서 이제 요 강의를 제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듣다 보면 고급적인 내용을 이어가는데 고급적인 내용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건 사실 의문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제대로 물리를 공부했을까? 이 본연의 의미를 알고 물리를 공부한 게 맞나? 대부분 공식 외워서 문제 잘 풀었다고 해서 물리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쫙한 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강의를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그리고 천천히 약간 진행이 되더라도 선생님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강의는요. 테마 위주의 짤강으로 제작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교재 기반이다 보니까 그 교재 단원별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뭐 1시간짜리도 되고 2시간짜리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교재를 없이 하면서 대신에 주요 테마들로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물리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강의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그냥 이런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굳이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빈 종이에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모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물리학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그다음에 물리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테마 위주로 짤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뭐 1분, 2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강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테마를 하더라도 뭐 10분, 20분 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뭐 EBS나 학교 수업에서는 다르게 뭐 이렇게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이게 추억에 젖은 화면인데, 선생님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가 대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요런 대학 노트 형태의 요 노란색 종이 바탕에 밑줄 점선 쳐져 있는 요 노트에다가 선생님 스스로 이제 공부했던 요런 좀 추억에 담긴 그런 내용이라서 요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필기나 이런 내용들 혹은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텐데, 어떤 기분으로 요 수업을 준비를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학생, 가해한다는 느낌으로 옆에, 이제 학생이 한명 앉아 있고, 제가 좀 자유도 높게, 그리고 그 학생이 좀 부족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그냥, 대학생 형, 그쵸? 아니면 대학생 오빠, 대학생 아빠? 어떻든 간에, 그런 가해받는 느낌으로 편하게 수업을 들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은 물리학 1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요 정도만 제대로 돼도 우리가 필요한 물리학의 근간, 물리학의 마인드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요. 물리학 1에 대한 내용보다 더 필요한, 더 이제 뭐 물리학 2 수준이나 일반 물리학이나 좀더 높은 수준의 물리학이 필요한 친구들은 유튜브 강좌 중에서 이제 내생남녀 물리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러문 물리학 2가 있어요. 내생남녀 물리 2는 이전 교육 과정이고, 세일러문 물리학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요 이전 교육 과정 내용이 좀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 좀 축약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이 요 부분에 비해서는 좀 빠져 있는데 요두 강의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강좌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요거 간단한 수업 하나만 할게요. 사실 이게 선생님이 30년 넘게 물리를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물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무슨 자연을 뭐 해석하고 뭐 자연에 대한 탐구를 그런 말 말고요. 제 나름대로 얻어낸 요런 물리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세 가지 단어입니다. 변화, 결과,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가 이제 뭐 처음 안 한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뭐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부분 부분마다 변화 결과 분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알고 이거를 미리 알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저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뭐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30년 걸쳐서 알아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 우선 요거에 대한 거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변화라는 건 대상이에요. 물리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는 관심 없어요. 변화가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해가지고 얘네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얘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뭘 먼저 분석하냐면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얘가 막 변하는데 그때 처음과 끝만 이 결과, 요 결과만을 분석을 하면 분석이 쉬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요런 형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결과를 우선시한다는 거, 그리고 변화가 되는 대상을 갖다가 결과를 우선시하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 요걸 알면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그때그때 이게 바로 결과고 그리고 이 결과를 이렇게 분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감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한건 아닌데 코끼리 같이 됐네요. 이렇게 코끼리. 예,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같이 물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